얼굴, 얼굴이 이게 관상이 사람을 참 많이 짜게 생겼어요. 자, 마지막으로 버럭 화낼 때. 조용히. 네. 아, 제가 16년 살면서 아빠가 제일 무서웠던 적이 딱 두 번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예전에 있었던 그 비디오 사건이랑 네. 또 9살 때 있었던 바보 사건인 것 같아요. 자,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9살 때 있었던 바보 사건. 네.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랑 같이 목욕탕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가서 제가 목욕을 다 하고 코를 풀었어요. 어. 그래서 코를 풀고 이제 그 휴지를 휴지통에 잘 버렸는데 아빠가 저한테 조용아 너 휴지 어디 갔어? 휴지통에 잘 버리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면 그 정도는 알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당연히 버리고 왔지 아빠 바보 아니야 딱 이랬어요. 근데 그땐 제가 친구들끼리 바보란 말 자주 써서 네. 나쁜 말인지 몰라 그냥 쓴 건데 네. 아빠가 갑자기 막 화를 내셔서 진짜 무서웠어요. 아빠가 얼마나 혼냈어요? 제가 그때 바나나 우유 먹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뒤에서 다다다 달려오면서 제 머리를 탁 때렸는데 그때 그 장면이 아직까지 막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막 저 멀리 날아가는 바나나 우유랑 아빠 얼굴이 갑자기 막 울그락불그락하는 얼굴이랑 형이 옆에서 깜짝 놀란 얼굴이 막 아직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트를 다 기억하고 있네요. 아빠 앞에서 요즘에는 바보의 바짜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저한테 충격이었군 사실. 아니 그렇죠. 아빠 내가 무슨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어리건 피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 내가 뭐 바보 아니야? 이러니까 갑자기 뚜껑이 아빠한테 바보 아니야 그런 거 자기가 아니 나한테 네. 직접 대놓고 아니 내가 그것도 안 버렸을까 봐 아 아빠는 바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맡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도 옷 벗고 뭐 이러다가 얘가 바보 하니까 나를 쓱 담았어요. 근데 진짜 싹 올라오더라고요. 열받았는데 또 얄밉게 가갖고 이거 열고 바나나 꼬 빨대 꼬 아빠 우유 하나 먹을게 쪽쪽 빨대 아이 좋다야지 쪽쪽 야 이거 보는 사람들 됐다 야 저 바보네 저 야 지금 바보네 바보 애가 지금 한마디 했다가 둘 패는 거 보니까 지금 바보네 저거 아 그때 TV 보시던 아저씨가 아 애 교육 잘 시킨다 그랬어요 에이 아 진짜로 아 다 그랬을 거야 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아 박승희 씨가 애를 아주 잘 키우네 이랬다고 에이 그런데 더 때리려다 말았어 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 아이들한테 대기시켜드리게 보면 네. 친구같이 잘 놀아주고 말 잘 들어주고 정말 잘들 해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할 거는 우리가 니들 친구가 아니야. 친구같이 해주는 그러니까. 거야. 친하게 지내려고. 뭔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진짜 나 바보 아니야. 아니, 바보 아니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엄마 아빠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무심코 하지만 아직 다 기억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엄마 아빠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말 조심하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알았죠? 네! 네!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네! 저희 팀 은유진의 한빈이네! 네! 염정아 씨. 어려워. 헷갈릴 수도 있겠다. 헷갈려. 왔다. 아. 잘하시는군요. 역시. 네. 아, 신심 알까 모르겠네. 대단합니다, 은율이. 뒤에 보면 키퍼에게 재합당합니다. 하나는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를 잡아냈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저게 더 웃겨. 망하냐. 아, 반칙이야. 하지 마죠. 자. 오케이.
아, 네, 됐어. 하나, 둘.